네,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 이기 기자단 윤익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국 지부들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여 그곳을 홍보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콘텐츠를 진행할 건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서울 서부지부입니다. 이 서울 서부지부 같은 경우는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까지 총 4곳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4곳의 지역의 인구수를 합친 것만 해도 136만 8,625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수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부가 어떤 모습일지 제가 한번 직접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구조공단 서울 서부지부를 가기 위해서 애오개역으로 도착했는데요. 이 애오개역에서 서울 서부지부는 5분 정도 거리로 가깝다고 하니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법률구조공단 서울 서부지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서울 서부지부 같은 경우는 건물이 2층과 4층, 송무실과 상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김동균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의 공간이 무엇으로 쓰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공간은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기 전에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아, 그러면 이 안쪽을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따라오시죠. 네. 그럼 지금 이 공간은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요? 이 공간은 민원인들이 처음 오셨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내를 받고 상담은 또 어디서 받나요? 이쪽입니다. 여기가 민원인들이 법률 상담을 받는 공간입니다. 아, 지금 법률 상담 받는 공간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혹시 제가 이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인터뷰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예, 제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에서는요, 법률상담, 법률구조, 무료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지역 제한 없이 어느 곳을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구조는 가급적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인들을 다 응대해드릴 수 없는 점이 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것은 2층에 내려가셔서 안현진 변호사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안현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 대상자가 되는 민원인들이 의뢰한 소송의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의뢰자를 위해서 고민해서 소송 수행한 사건에서 승소 후에 의뢰자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줄 때입니다. 서울 서부지부는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 서부지부 직원들이 최대한 친절하고 공감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법률구조공단 서울 서부지부를 다녀와 봤는데요. 정말 좋은 곳이기에 상담이나 사건 의뢰를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구조공단 이기 기자단 윤익현 기자였습니다.